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지평면 송현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은 그 한옥 매물을 좀 하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. 신축 매물이고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자재로 좀 잘 지어진, 제대로 지어진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뭐 4억대 한옥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같은 단지에 있는 매물이고요. 아마 요 매물 금액대가 이렇게 한옥은 사실 저렴한 한옥이라는 건 없습니다. 없는데 굉장히 좀 한옥을 좀 아시는 분이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한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한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신 지식이 있는 분들이 보시면 참 괜찮다, 마음에 드신다 할 만한 매물인 것 같습니다. 저도 한옥 내부를 딱 들어가니까 이 나무 냄새가 정말, 예, 뭐 전체 다 육성을 또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냄새가 정말 좋고 뭔가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 확 드는, 예,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뭐 저희가 한옥을 막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, 예, 확실히 좀, 예, 좋긴 좋네요. 우리께 좋긴 좋네요. 네, 어쨌든 뭐 바로 외관하고 내부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있는데 단지 내 진입도로고요. 단지 내 도로는 차량 교행 가능하도록 이렇게 굉장히 폭넓게 그냥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아스콘으로 잘 되어 있고 쭉 올라오시면 전체 단지는 뭐 한 10세대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. 10에서 뭐 11세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이렇게 쭉 보시면 저 아래부터 이렇게 쭉 다섯 채 정도가 이렇게 저 위에까지 다섯 채 정도가 이제 한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올라오시면은 맨 끝에서 바로 아랫집이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이 되겠고,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드블록으로 포장된 이 부분에 차 주차하시면 되고요. 두 대는 굉장히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하시고 길에다 대셔도 되고 주변에 공터에다 대셔도 되고 뭐 주차 문제는 크게, 예,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경계에 따라서 지금 석축되어 있는 요 돌들 보십시오. 굉장히 예쁩니다. 예, 좀 자연석도 섞여 있는데 굉장히 예쁘고 조경수들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역시 한옥은 이 주택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게 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, 예, 아무래도 실거주가 지금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오시면 뭐 이렇게 좀, 예, 관리 조금 하시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. 이쪽에 메인마당 우측에도 이렇게 좀 포장되어 있는 이 부분, 예, 배수 잘 되게끔 돼 있죠. 그렇죠? 집수정이 3개나 쫙 있고 또 옆집과의 경계도 단풍나무도 지금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, 소나무 단풍나무 석축에, 그죠? 석축 사이에 내가 뭐 철쭉 많이 봤는데 단풍나무가 이렇게 멋스러운 단풍나무랑 소나무가 있는 건 또 처음 봅니다. 어쨌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좀 정화조 매립되어 있는 이 부분 지금 파쇄석으로 이렇게 다 깔아 놓으셨고요. 좌측에 이게 무슨, 이야, 예,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. 여기 어마무시하네요. 예, 어쨌든 뭐 자연석으로 된 이게 화강암 같은데, 예, 또 테이블도 갖다 놓으셨고, 자, 여기 굉장히 넓게 일부러 좀 텃밭 하시라고 남겨놨습니다. 근데 텃밭이 좀 너무 넓으신 분은 잔디로 똑같은데 여기 잔디가 조금씩 퍼지고 있어요. 조금씩 퍼지고 있는데 뭐 잔디로 포장하셔도 되고 식재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텃밭 일구시면 됩니다. 아랫집하고의 경계는 이렇게 돌담으로, 기와 돌담으로 이렇게 쭉 굉장히, 예, 예쁘게 잘 돼 있어요. 주택의 뒷부분은 뭐 크게 제가 보여드릴 건 없는데 역시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쇄석으로 다 관리하기 편하게끔 돼 있는 것 같고요.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, 예, 보일러실 돼 있고 한번 열어볼까요? 자, 이렇게 보일러실, 예,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계시고 시공 상태가, 예, 굉장히 깔끔합니다. 예, 깔끔해요. 성격 나오죠. 여기 야외 수도가, 집 여기 뒤편에 있네요. 뒤편에 있고 지금 보시면 경계는 요 석축되어 있는 요 부분 요렇게가 경계 같고요. 이 위는 아마 종중 임야인데 그냥 좀 쓰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혹시라도 물이, 지금 보십시오, 물 라인을 여기서 물이 많이 오면 타고 내려오면 여기 집수정으로 바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또 라인도 잡아 놓으셨고 또 밑으로 또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, 예, 물길도 다 잡아 놓으셨고요. 주택의 뒷부분 여기 텐마루도 이렇게 공간이 또 있고 여기는, 예, 좀 크게 썬룸 빼면 창고로 쓰시면 될 것 같네요. 별도 창고 필요 없이 썬룸 좀 크게 빼가지고 창고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예, 뭐 이렇게 한 바퀴 제가 쭉 둘러봤어요. 주변은 이렇게 한번 둘러봤고, 예, 보십시오. 석가래라든가 이런 부분, 예, 전통막식 그대로 좀 제대로 지어졌다고 하십니다. 여기 대표님이 조금 성격이, 예, 아무래도 한옥을 이제 하시는, 구축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깔끔하시네요. 외관 한번 보죠. 제가 한옥 전문가가 또 아니라서 참 자꾸 말씀드리지만, 예, 현장 오시면 여기 대표님께서 설명 잘 해주실 거예요. 단층이죠. 단층주택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, 양쪽에 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방, 이쪽에 방, 오른쪽 좌측 방, 중간이 다 거실하고 주방입니다. 구조로 되어 있고, 기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진짜 토기와 있죠. 토기와로 해가지고 시공을 하셨다고 합니다. 일반 시멘트라든가 뭐 양기와 같은 거 싸구려 그런 거 안 하시고 제대로 전통방식의 토기화로 시공을 다 하셨고, 전체 육성으로 하셨고, 그 다음에 창호 같은 경우는 알파 뭐 스캔인가 뭐 있어요. 예, 굉장히 고가의 창으로 또 다 시공이 돼 있습니다. 자, 약간 이렇게 한번 둘러봤고, 여기 기와 있네요. 여기 요거 굉장히 무겁더라고요. 한 장이 일일이 다 사람이 저거 다 한 겁니다. 자, 내부도 한번 보죠. 내부가 참 기대가 되는데,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전실 있고, 신발장은 없는데 여기도 아마 하나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. 이쪽에다가, 그죠? 지금 여기 타일 마감이 안 되어 있는 이쪽에다가 뭐 하나 만들거나 뭐 하나 넣으면 되죠. 신발장. 3연동 슬라이딩도 창살문으로 이렇게. 아, 냄새가 정말 좋습니다. 들어오시면 정면에 주방, 우측이 이제 거실입니다. 아, 거실을 굉장히 넓게 좀 구조가 되어 있고요. 보통 한옥 구조가 요런 구조가 좀 많긴 한 것 같아요. 굉장히 많고, 주방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데, 요 앞에 아일랜드 시탁 놓고는 하시면은 뭐 충분히 될 것 같고. 저 안쪽부터 볼게요. 첫 번째 방입니다. 첫 번째 방. 자,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. 요 방이 이제 안방 같은데, 예, 보시면 욕실. 욕실은 완전 현대식으로 돼 있죠. 굉장히 깔끔하게. 이렇게 돼 있고요. 방도 전체 도배는 한지로 다 돼 있고, 여기 대들보 보십시오. 여기, 예, 굉장히 하여튼 뭐, 예, 대들보 보십시오. 대들보, 석가리 대들보. 제가 잘 몰라요 한옥을. 근데 그냥 봐도 우람합니다. 저기 이제 건축 연도랑 뭐 이런 거 한자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고, 또 이 간접등 보십시오. 사이드로 해가지고 이 조명 하나도 다 놓치지 않으시고, 정말.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주방은 그냥 무난하네요. 무난하게 돼 있고요. 인덕션 돼 있고, 상부장은 일부러 안 하신 것 같고, 여기다 선반 같은 거 하나 좀 짜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수납장이 약간 좀 모자랄 것 같긴 한데, 옆에 보면 다용도실, 세탁식용 다용도실에 서브 주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 공간 굉장히 좋죠. 그리고 주택에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방화문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,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. 예. 공용욕실 역시나 현대식으로, 예, 깔끔하죠.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방 보시면, 네, 이렇게 보세요. 조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조합이, 바닥도 마찬가지고 옛날 그 방식 그대로입니다. 이게 제가 용어를 까먹었는데 뭐 어쨌든. 그리고 요 창 쪽, 요쪽이 이제 남향이고, 이쪽이 약간 남서향 방향으로 창 두 개 빼놓으셨고요. 네, 블라인드까지 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. 이거는 현장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. 이 우람함을. 한옥 좋아하시는 분들은, 예, 한옥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인정,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. 예, 저도 뭐 한옥을 많이 촬영하진 못했지만 제가 봤던 한옥 중에서는 그래도 손에 꼽을 만한 그런 매물이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내부까지 한번 전체 둘러봤고요. 방 두 개, 욕실 두 개, 그 다음에 거실, 주방, 세탁식 겸 다용도실, 이렇게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지평면 송현리에 소재하는, 예, 한옥 매물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. 일단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. 요 단지 자체가 주변에 이제, 예, 종중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서 추가 개발이 좀 어렵고요. 그 다음에 약간 그 집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소규모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, 약간 그 항아리 상권이라고 해야 될까요? 항아리 입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뭐 자연 친화적이고, 새소리도 많이 나고, 바람소리, 새소리, 뭐, 요런 부분에 있어서, 한옥의 입지에, 예, 한옥 주택의 입지에 굉장히 좀 적합한 지역이라고 볼 것 같아요. 그래서 대표님이 여기서 이렇게,
좀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고요. 뭐 삼박자가 딱 맞네요. 진입로 좋고요. 면소재지 가깝고 실거주 하시기에는 예, 너무나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세컨하우스로 쓰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예, 가격이실 겁니다.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현장 오시면 예, 대표님께서 더 자세하게, 그 다음에 자재라든가 시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부심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사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